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초 엿새 날입니다. BIB 방송센터장 지연스님입니다. 오늘은 음력 8월 11일 임수일입니다. 개날이고 화요일입니다. 1년 중 249번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탄생어는 한년입니다. 한년꽃인데 애국심을 뜻한다고 합니다. 탄생석은 조와 시트라고 합니다. 9월달 탄생석은 사파이어입니다. 탄생목은 수양버들이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홍은동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B씨라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였는데 2005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6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당시 6세 된 둘째 아들 A군이 갑자기 쓰러진 가로등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조기 축구 모임 후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 B씨가 7km 남짓 QM3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세워진 가로등을 들어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등이 쓰러져 아래에 서 있던 A군을 덮친 것입니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운전자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사고는 다른 운전사고하고 틀립니다. 차와 사람하고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라 차가 다른 물체를 부딪히고 그 물체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니까 특이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자원순환의 의미를 공감하고 생활 속의 자연순환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76년생 배우입니다. 현영입니다.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신으로 9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비성이 섞인 개성적인 하이톤 목소리로 유명합니다. 섹시한 몸매와 깜찍한 외모 그리고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예능감으로 2000년대 중후반에 연예계를 주름잡았으며 김용만과 섹션 TV 연예통신에서 메인 진행을 4년 이상 맡았으며 예능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음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고 많은 CF에도 출전하여 크게 활약했습니다. 당시 어느 채널을 틀든 간에 예능 프로그램이다 하면 거의 무조건 중요한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2012년 봄에 4살 연하 1972년생 금융계의 종사자인 남성과 결혼했고 이후 2012년 8월 16일 딸 최다은 양을 낳았습니다. 2017년 12월 10일에는 최태혁 군을 또 출산을 하고 지금 또 현역으로 열심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1989년생 배우 김소원입니다. 1989년 9월 6일 경기도 양주시 퇴계원읍에서
이녀 중 장녀로 출세한 그는 2005년 MBC 1일 아침 드라마 자매 바다에서 어린 송정희 역, 고 정민 아역으로 출전하며 출연하여 배우로 데뷔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KBS ETV 월화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추가을 역으로 출연하며 스타덤에 오른 것과 동시에 2009년 KBS 연기 대상 여자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1992년생 배우 강다현입니다. 영화 로마 휘일로 데뷔하여 퍼즐, 맞짱의 신, 시라소니에 출연했고 드라마는 MBC 병원선을 시작으로 단짝, 오피스, 웹드라마 방과 후 연애 시즌2, TVN 계룡 선녀전, MBC 내 사랑 치우기, 밥이 되어라, TVN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IOK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셨다가 가신 분입니다. 오늘 기회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56년 이중섭 씨입니다. 1916년 9월 11일날 오셨다가 1956년 9월 6일은 일제 강점기 서양화고로 호는 대향이라고 합니다. 이중섭의 작품에는 소, 닭, 어린이, 가족 등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향토적 요소와 동화적이고 자전적인 요소가 주로 담겼다는 것이 소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소, 흰 소, 움직이는 소, 소와 어린이, 황소, 투개 등은 황토성이 진하게 밴 대표적 작품입니다. 닭과 가족, 사내와 아이들, 길 떠난 가족과 그 밖에 수많은 은지화들은 동화적이고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들입니다. 1956년 9월 6일 가남으로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997년도 오늘 가신 분 월선 스님입니다. 1913년 5월 1일 함남 신흥군 동상면 원풍리에서 최홍계의 아들로 태어난 월선 스님은 1943년 안변 서광사에서 안광 스님의 주선으로 금호 스님을 만나 1944년 금호 스님을 은사로 망월사에서 촉발 입산하셨습니다. 이후 덕숭산의 만공 스님 회상에서 이 묵고 화도를 받은 후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만공 금호 전강선사 화상에서 수선 안거를 하셨으며 보길도 남문사와 경북 청도의 한 토굴 등에서 용맹정진을 거듭 속인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41안거를 성만하셨습니다. 평생을 자기 성찰과 자아 발견에 참고를 위해 정진하셨고 스님은 한순간도 화두를 놓지 않은 채 참선 정진을 하는 중에서도 신흥사, 동화사, 법조사, 불국사 주지와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을 맡는 등 종단의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특히 해방 직후에는 은사 금호 스님을 도와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1974년에는 앞절에서는 돈을 구하고 뒷선언에서는 도를 구한다고 선언하시면서 관광사찰에 머물러 있던 경주 불국사에 선언을 개설하셨습니다. 경주와 불국사를 선불교의 새로운 도량으로 변묘시켰으며 스님은 불국선언 이외에도 송리산 법주사 총지선언, 수정암선언, 복천암선언, 괴산 공림사 시민선언,
문경, 대승사, 대승선원, 운필암, 사불선원, 영일, 지장, 지장암의 은재선원, 산청, 정각사의 중림선원, 울진, 불령사의 천축선원, 경주, 흥륜사의 천경림선원 등의 조실로 있으시면서 후학들을 항상 제적해 왔습니다. 지난 90년에는 자신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총정으로 추대하려는 후학들의 움직임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셨으나 이 모두가 스님의 본문사가 아닌가 마음은 곧 토암사 불국선원과 송리산 법주사 선원 등을 오가시면서 유한자제하셨습니다. 1997년 9월 6일 밤 8시 30분 경주 토암사 불국사 불국선원에서 세수 85세 법납 55세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2020년도 오늘 가신 분 신소걸입니다. 코미디언이었고 후에 목사가 되셨던 분입니다. 1941년 예산군에서 태어나 1960년도부터 만당가인 장소팔과 고춘자 문화에 들어갔다가 1963년에 연극배우로 데뷔했다가 군 생활을 하고 전역 직후인 1968년부터 웃음은 복이 와요, 부부 만만세 등에 출연해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982년 연예계에서 은퇴한 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며 1990년은 조용기 목사의 권유로 한세대학교의 전신인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순복음 우리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를 맡았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 참여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중이었던 9월 1일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해 심정지가 와서 쓰러진 후 9월 6일 소천했습니다. 오늘 불교의 진주알 같은 좋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구하나 지금 있던 직장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는 이 진언을 외우면 신기하리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말에 아말에 비말에 비말에 힘에 힘에 아말에 아말에 비말에 비말에 힘에 힘에 계속 외우셔도 좋고 쓰셔도 좋고 녹음해서 계속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좋은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날 겁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알뜰하고 소중한 시간 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멋진 하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